그림에서는 뭐든지 다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왜요? 그림의 떡이라 하잖아요. 먹어보지는 못해도 그림이라도 그려야겠다 하는 마음에. 그림 속의 어르신 자세가 되게 신나 보여요. 아, 네.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좋잖아요. 울거나 찡그리는 모습보다, 무표정보다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오늘은 추워서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나? 근데 좀 네. 왔어요. 좀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나왔는데 별로 춥다 하더니 별로 안 춥다, 그죠? 네. 네. 그림 그리려니까 춥네요. 네, 전치 장갑을 안 끼니까. 아니요? 그림 못 그려서. 에이, 아니죠. 원래 자주 보시는 분이세요? 네. 저 여기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여기 가끔 나오시대요. 보니까 저는 지금 몇 번 봤어요.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요. 그전하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네. 단발로 했네. 우리 엄마가 살짝 잘랐어요. 네. 내가 잘라서 해서. 얼마인데? 이게 제 삶이어서 제가 일부러 그려드리러 여기 왔어요. 이거 번영은 안 됐더라. 얼마 안 됐더라. 제가 그려드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강구하는구나. 좀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쁘게 생겼잖아. 남다르게 생겼고. 아, 나도 이렇게 그리는 건 처음이야. 그럼 사진을 많이 찍어봤지만 이렇게는 응. 우리 시로 처음이거든. 이렇게 사이거든. 내가 그리니까는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림 그림으로서 행복하니까 내 마음의 치료가 되니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항상 그림을 그리면 그래도 행복했어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인형하고라도 놀고 싶었겠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 그랬겠죠. 그래서 인형을 보니까
왠지 또 옷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입혀주고 하면 이런 것도 초등학교 한 1학년까지도 그럼 겨우 그랬어요. 뭐 몇 바람 가면 넘어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간질이 심해가지고요. 한 분은 교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네 옷이 와글록한데 운동장에 쓰러져 있다가 들어갔는 거예요. 너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리다 했어요. 누가 옆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봐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고 또 학교 가도 애들이 막 따돌림 당하게 하고 그런 내 모습이 가족한테는 엄마 언니한테는 좀 많이 싫었겠죠. 새처럼 날고 싶었어요. 인형처럼 인형같이 친구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목숨과도 가까운 그런 친구. 자꾸 잘 잡고 충주 본대 잘 갔다 와. 나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해야지.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답게 소통하며 살아가야지. 나의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면 빨리 떨쳐버리고 언제나 웃는 내가 되어 밝게 살아가야지.